관절이 좀 약할 때는 우선 탁자 앞에 앉아서 등을 바로 펴고 앉아보세요.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뻗어서 열 손가락으로 탁자를 지그시 누릅니다.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손가락의 끝부분만 닿게 합니다.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탁자를 꾹 눌러보세요. 한 손가락에 10초간 버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하나 누르면서 각각 10초간 버티기를 10번 정도 버텨보세요. 손가락 마디, 손목까지 강화시킬 뿐 아니라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손끝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양손을 가슴 앞쪽에서 깍지 껴 보세요. 그리고 깍지 낀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최대한 좌우로 당기시되 손톱 끝에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.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끝에 힘을 주고 좌우로 손을 쭉 당깁니다. 당긴 상태에서 10초간 버텼다가 잠시 쉬고 다시 10초간 버텼다가 쉬기를 10번 정도 반복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무릎의 뼈를 강화시키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해보실까요? 의자에 앉아보세요.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터앉은 후 숨을 마시면서 양다리를 앞으로 쭉 펴입니다. 그리고 다섯 손가락을 오므리듯 동그랗게 만들어서 무릎뼈를 지그시 누릅니다. 이때 무릎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버텨보세요. 역시 10초에서 30초간 버티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반복하기를 10번 정도 합니다. 그리고 그대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.